네, 오늘은 중국의 류핑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이 청년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과일 판매를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기존의 과일 판매 방식과는 달리 고객이 월정액 상품을 구입하면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배달을 해주는 매주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과일을 받기 전까지 과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해요. 언뜻 보기에는 고객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이런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판매 방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새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185억 원까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원동력, 새로운 세상을 여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배민욱 과장님을 모시고 전략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전략 기획 관련해서 많이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배민욱 과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전략기획 관련해서 직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기획 인사이트라고 해서 기획인들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 간략하지만 이제 제 경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는 ROTC 45기 육군 장교로서 그 전역을 하고 그리고 홈플러스 스몰포맷 팀에서 사업기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유업의 기획조정실과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애경그룹 에케플라자의 미래전략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소비재 전반 관련된 전략기획 업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업무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전에 오기 전에 그 여러 취업 준비생들이 전략기획 업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한번 익스펙테이션을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총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됐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전략기획팀은 무슨 일들을 하는지가 가장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기획 정말 뭔가 이제 입사를 하고 싶은데 이 직무에 대한 수요는 있는지 이런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기획 부서, 과연 내가 향후에 이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커리어들을 쌓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또 얘기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취업을 하려고 하면 기획 직무를 봤을 때 자격증이나 프로젝트 또는 뭐 공모전 등이 취업 준비 시에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획 직무를 할 때 가장 최고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섯 가지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같이 풀어가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현재 취업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스를 한번 보고 클리핑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입사 1년 안에 회사를 떠나는 신입사원이 4명 중 1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조직 직무 적응 실패가 절반에 달했고 급여 복리 후생 불만, 근무 지역,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클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그 바늘구멍 뚫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에 25%
직장인 신입사원들이 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하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의 바다에 이렇게 배가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왼쪽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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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정답이 없죠. 예.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많은 친구들이 이제 방향성 없이 남들이 가자고 가야만 하는 된다고 하는 곳을 쫓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입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 기업과 내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퇴사를 하는 결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밸류,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입사를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나는 40살에는 한 기업의 CEO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 분은 내가 이거 할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 삶이 정말 난 중요해. 무엇보다도 개인 삶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사내 설레는 사랑을 좀 해보고 싶다. 되게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연애를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회사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략기획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전략기획이라고 했을 때 혹시 이런 단어에 대해서 친숙하시거나 뭔가 좀 들어보셨다 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유롭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잘 모르시죠, 그죠? 직무라는 게 그 취업 공고가 이렇게 나고 하면은 보통 신입사원들 채용 공고에 봤을 때는 이제 전략기획 업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영 지원 직군으로 그냥 분류가 돼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략기획이라는 직군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전략기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을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 사실은 영업부터 시작해서 뭐 세일즈부터 시작해서 뭐 유통 과정이나 제조 과정, 마케팅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또 많은 경쟁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흘러가는 정보들 또 내부에서 큰 조직이 굴러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혼자서 책임질 수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조직이고요. 또 조직이 좀 방대해지고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가 높게 되다 보면 일단은 가장 위에서 탑다운으로 지시를 내리시는 분이 CEO시라면 제일 밑에서 세일즈단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위에서 최고 경영자분들께서 우리는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밑에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일 윗부분이랑 또 이제 아랫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제 위에 계시는 최고 경영자분들과 밑에 계시는 또 조직분들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전략기획팀입니다. 이제 뒤편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든지 접근을 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의 강의 순서 자체를 why부터 what, how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먼저 why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이 직무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왜 전략기획 직무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먼저 물음을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은 어떤 후보자를 원하나라고 봤을 때
요거는 모 포털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자격 요건 전에 이제 M&A 및 JV 업무라고 해서 이쪽에는 M&A, 뭐 조인트 벤처, 국내외 시장 분석, 신사업 개발 및 기획, 중장기 미래 사업 전략 수립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유경험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격 요건은 대기업 기획팀 근무 혹은 컨설팅, 뭐 조인트 벤처 추진 경험자, 영어 혹은 중국어 능통자, 뭐 MBA 우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 기업 이런 공고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원하냐라고 봤을 때는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분석력을 갖춘 분석적인 인재, 또 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돼서 전문가로서의 활약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신사업이라는 그 3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또 있어야 되는 사람, 논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조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야가 정말로 탁월하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기업들은 이런 캔디데이트를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손자 모공편에 보면 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혹시 알고 계시죠? 그죠? 그렇죠?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제 승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전략기획 직무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직무를 봤을 때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지만 취업에는 사실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대신에 되게 동일한 얘기인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이지피면 백전불태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나를 알고 먼저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은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 또는 취준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바로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워딩이랑 지금 워딩이랑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정말 마이너한 거지만 이제 앞뒤가 바뀌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또는 나를 알고 적을 안다 이 차이인데 이제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대한 가치, 밸류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 산업군이라든지 직무에 대해서 먼저 서칭을 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 그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 책과 관련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기지피 뭐 말씀드렸는데 전략기획 그 굉장히 유명한 도서가 있어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Profit from the Core라는 크리스 죽 저자가 지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3대 컨설팅 펌 중에 하나인 베인 컴퍼니 출신이신데요. 이거는 이 책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굉장히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도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기업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핵심 역량이 뭔지를 알고 난 뒤에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게 결국 이 두꺼운 책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기업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고라고 말 자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도 사실은 본인이 뭘 잘하는지를 알고 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원서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번역본이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제가 한번 원하시는 희망 분들 한 분께 제가 이 원서는 전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도서고요. 한번 읽어보면은 정말 많은 어떤 기업가들한테 터치를 하는 그런 책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취업준비생들 또는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앞에서 자기를 알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런 직무적합도 검사라든지 또 MBTI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먼저 본인들의 어떤 직무적합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정말로 스스로를 알아가시는 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를 드렸던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의 상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본인이 소속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적인 인재 또 논리적인 인재 요 두 개만 좀 포커스를 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적이고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게 되면 기업과 산업 어떻게 분석하나요?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후배들하고도 강의를 하고 하다 보면 그 분석을 많이 안 하세요. 안 하고 그냥 대기업 이름 네임 밸류만 보시고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 전략기획 직무랑도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이나 산업 어떻게 분석하나요? 팁 첫 번째인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금융 쪽에 클릭을 하시면 여기 투자 전략이라는 섹터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거의 데일리 단위로 많은 리포터들 산업에 대한 리포트나 기업에 대한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정말 잘 몰랐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제 무료로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원하는 기업과 산업군을 검색을 하셔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혹시 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오세요.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이 그냥 DART만 딱 쓰셔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대한민국 기업 정보의 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에 그 상장을 했던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감사를 받는 여러 가지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이제 이런 그 기업 공시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IPO라는 말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 주식을 소유한 분들한테 기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무조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이런 다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회사 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업을 원하는 기업을 이제 네이밍을 하고 거기에서 찾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보고서들 중에서 사업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업 내용이라는 걸 사업 보고서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어떤 사업이고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할 때 사실 기업 분석을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냥 구글링을 하세요. 구글링 하셔서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뭐가 이슈가 있고 이 정도 조사를 해서 가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파헤치고 들어간다면 면접 당일날 면접장에서 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혹시
역으로도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략기획을 직무를 하면서도 사실은 경쟁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떤 지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기업을 굉장히 파헤칠 수는 되겠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다트를 이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 회사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알 수가 있으니까 또 벤치마킹을 할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what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what 부분에서 전략기획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 직무는 다섯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의 워크스콥은 총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환경 분석 및 전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역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수립해 주는 역할, 세 번째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업 계획 및 성과 분석을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는 신규 사업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보셨을 때 어떻게 좀 되게 주제가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신가요? 그죠? 그래요.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무겁다고 느껴지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저는 처음에 제 경력 시작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부터 누구나 전략기획 직무를 희망하고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부서기도 하지만 누구나 이제 바로 입사를 하는 것은 좀 제한된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처음 홈플러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홈플러스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유통이라든지 제조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밑에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에서 이렇게 고객과 호흡도 하면서 어떻게 재고가 돌아가고 어떻게 또 이력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슈퍼마켓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많은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것도 폐기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남아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유통기한 지난 김치를 따다가 김치국물이 얼굴에 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또 했고 예를 들면 마이크를 잡고 바나나를 팔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그 필드에 대해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직무에 대해서 오퍼가 왔을 때 굉장히 자신 있게 또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기획이라는 게 사실은 앞에서 여러 가지 인재상을 말씀드렸는데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거나 또는 다방면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최고 경영진과의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인사이트를 살아있는 정보들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필드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은 좀 많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전략기획 직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또는 또 있어 보이는 직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일도 해보고 허드렛 일도 해보면서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팀도 충분히 다 들어가실 수 있다. 저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워크스콥에 대해서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스콥이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환경 분석, 전사 인사이트 제공, 회사의 비전 수립, 경영 전략 수립 관리, 사업 계획 및 분석,
또 신규 사업 검토 및 기획 이렇게 다섯 가지가 친구가 분류 워크스코프 분류가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경영 환경 분석 및 전사 인사이트 제공인데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또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계속 살아서 숨 쉬려고 하면 이제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또 영업이익을 남겨야지만 기업이 계속해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고 경영자 분들한테 이제 경영 환경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정치적인 리스크 또 경제적인 리스크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우리 기업한테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대내외 경영 환경을 수집을 하고 또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고 경영진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대외와 대내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대내 쪽은 바로 경쟁사라든지 또는 우리 산업 내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방송사가 있으면은 그 B라는 방송사도 이 대내외 환경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외쪽은 보게 되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또 경제적인 상황, 이런 문화, 뭐 소셜,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대외적인 환경이 돼서 이렇게 원안으로 봤을 때는 자금원에 있는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또 대외 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들이 어떤 것인가를 최고 경영진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서 풀어내면은 되게 러프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포럼도 참석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컨설팅 펌에서 나와서 어떤 강의를 하게 되면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그 정보도 공유를 하기도 하고 또 업계에서 보게 되면은 한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A 백화점의 뭐 전략기획팀에서 근무를 하면 이제 B나 C나 E 관련된 전략기획팀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물론 경쟁사긴 하지만 서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서로 공생관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제 최고 경영진 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 모두 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왜?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이런 실행, 왜냐하면 기획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게 기획만 해서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만 되고 이제 기업에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략기획팀은 실제로 실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밑에 있는 부서들하고도 굉장히 좀 많은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급이 과장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부서에 계시는 뭐 부장님이나 또 임원분들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해서 또 설득을 시키는 과정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싫어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부서가 또 전략기획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좀 둥근 모습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직무를 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뾰족한 모습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약간 둥그른 모습의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의 비전을 수립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30대 초반이거든요. 중반이죠. 죄송합니다. 중반인데 이제 회사에 대한 비전을 중반이 수립을 한다. 애경이라는 기업도 이제 매출액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6조 정도 하는 기업이고 뭐 애경 그룹 내에는 뭐 제주항공도 애경 그룹 내에 있고 뭐 AK 플라자, 뭐 애경 산업, 2080 치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말고도 한 40개 정도 계열사가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회사의 비전을 제가 수립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전략기획 부서에서는 전체 인원들, 그 기업에 있는 인원들과 같이 또 임원분들을 다 모시고 이제 기업에 대한 비전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중장기 전략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되는 게 미션입니다. 위에 회사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 보통 이제 어떤 취업 준비를 하실 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에 되게 그럴싸하게 나가는 문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 좋은 말이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 문구를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런 가치라고 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A를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또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가치를 우리 기업의 가치는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0년이 됐을 때 우리 기업은 매출이 이 정도 되고 또 영업이익은 이 정도 되고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비전 이제 조직원들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에 개인에 대한 모습은 나는 이런 직장에서 또는 이런 조직에서 이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라고 해서 또 비전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의 비전과 개인에 대한 비전이 좀 온라인이 돼야지만 또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또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굉장히 미션이나 가치,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션, 또 비전, 코어 밸류라는 그 핵심 가치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이랑 같이 매칭이 돼야 될 게 결국에는 정량적인 부분이죠. 되게 둥글둥글하고 좋은 얘기만 해서는 사실은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영진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기업을 예를 들게 되면 굉장히 요즘에 그 이커머스 많이 이용하세요. 실제로 이제 이름을 고론하자면 쿠팡이라는 조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쿠팡의 로켓 배송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또 친절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온라인에 대한 성장은 우리의 어떤 인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온라인에 대한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 신장하고 있다는 말은 한편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쪽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뭐 슈퍼마켓 이렇게 봤을 때는 그쪽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도 직면할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가정이 서겠죠. 전체 국민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세우는데 계속해서 이런 대형마트들을 오픈하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마트 말고 약간 비슷한 포맷은 없을까 하고 해서 쇼핑몰로 한번 바꿔볼까 또는 이렇게 큰 사이즈 말고 또 작은 어떤 뭐 슈퍼마켓이든 아니면 CVS 그 편의점이든 이런 것들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바로 비즈니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용인을 할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때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기업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 부분들을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사라든지 또 산업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적 의식이나 목표 의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이제 뚜렷한 목표나 지향점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업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앞으로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뭐 정량적인 매출에 대한 목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골이라든지 오브젝티브를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뒷단에 따라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계획들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사업부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 말까지 매출액 뭐 100억을 달성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 사업부장은 그래 100억 해야지 라고 해서 그 사업에 있는 많은 팀원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짭니다. 매 달별로, 매주별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짜서 이렇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트래킹도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전은 이제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리를 하자면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컴바인해서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회사의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비전을 수립을 할 때 공감대거든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전을 수립하게 되면은 보통 프로젝트 기간을 한 6개월 이상은 가져가요. 예, 그래서 회사의 비전을 수립한다라고 했을 때 6개월 정도는 프로젝트로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기냐면 이런 시장에 대한 조사라든지 미션이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정량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또 목표도 설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성적인 부분. 저런 장래상이나 핵심 가치, 저 존재의 목적 이런 것들이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 사원부터 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여러 계층별로 저 미션이나 가치, 비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또 그들이 참여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나 미션은 가치는 이런 거야라고 해서 그룹 토의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전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1번, 2번 회사의 비전 수립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3번부터 경영 전략 수립 관리 사업 계획 및 성과 분석, 신규 사업 검토 및 기획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전략 기획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생소하게 접한 정보이다 보니까 네.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예. 과장님께서 그 전략기획팀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과장님은 그 중에서 약간 어떤 인재였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능동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점에서 능동적? 점을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위에 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저는 알아서 좀 일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높게 사주셨던 것 같아요.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위에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인재셨네요.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또 궁금했던 점이 사실 네. 영업에서 원래 첫 경험을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략기획팀으로 옮기시기 전에 네. 그 업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준비하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스토리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처음에 영업에서 시작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한남점이라는 데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한남점이 UN빌리지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보통 고객들이 한 50% 이상이 외국인 고객들입니다.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어 준비를 그 직장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도 준비를 했지만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영어 공부는 꾸준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국계 고객들이 오시더라도 이제 응대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도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딸기를 팔아보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외우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현장 경험을 제대로 쌓으셨던 거네요. 그렇죠. 현장 경험을 쌓고 네,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기획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가깝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에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도 과장님의 강연이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